모습이 방울처럼. 2차 쇼핑. 다른 건물로 왔습니다. 원피스를 찾는데 없어서. 이게 포인트. 포인트. 우리 차. 딱봐도 우리 차. 저는 차를 잘 못 찾아가지고 번호 외워도 외워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찾아요. 팬분이 주신. 짠!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이시나요? 얼핏 보면 옷가게 같지 않나요? 제가 그때 라이브로 동대문 간다 얘기 안 했구나. 제가 동대문에 갔다 왔거든요. 일부러 얘기를 안 했었는데 비밀로 하려고 이렇게 짠하고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우리 몇 시간 했죠 그때? 쇼핑? 6시간? 1시간! 1시에 갔는데 집에 도착할까 8시가 다 됐더라고요. 진짜 거기에 대한 얽힌 얘기들이 많은데 이 원피스들이 그것들이에요.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께 물어봤어요. 어떤 걸 입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원피스도 얘기하셨고 트렌치 코트도 얘기하시고 제가 기존에 원래 평소에 입는 옷 말고 다른 느낌의 옷을 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동대문을 갔다 왔는데 하나씩 제가 유튜버들 분이 자주 하시는 언박싱을 제가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하울 영상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뜻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하나하나. 일단 제가 입고 온 거. 어? 짜는 시간 내줘. 자, 일단 이 옷은 영상에도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게 제 사촌동생을 좀 닮아가지고 혹해서 샀고요. 사실 원 플러스 원을 하기 때문에 사긴 했어요. 이게 기모거든요. 시즌 오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건 딱 로시 스타일이죠. 후드티 그리고 이 모자도 같이 충동 구매로 샀고요. 이거랑 원 플러스 원한 게 이거예요. 이건 맨투맨. 그래서 그냥 기존에 제가 잘 입는 옷들, 평소에 입을 만한 옷들은 이거 두 개고요. 그리고 모자 사고 그리고 핀도 샀어요. 요즘 이런 거 유행하잖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런 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랑핀. 이제 봄이니까 이게 귀엽고 밝은 상큼하게 원피스에 입으면 딸일 것 같은데 나 21살이 막 이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이렇게 했나? 여기 뭐라 했지? 다운펌 하던 거. 다운펌 머리. 어? 이 느낌 아닌데? 선배님들 보면 막 되게 이쁘던데? 얼굴 탓이겠죠? 아직 화장을 안 했을까? 이렇게는요? 어쨌든 이런 핀을 샀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또 즐겨 쓰는 해안 밴드 드디어 다른 색깔을 샀습니다. 계속 검정색만 떠서 제가 그것밖에 없냐고 다들 그러셔가지고. 이게 근데 이게 뒤겠죠 이거는? 이건 약간 생긴 거는 수세미 같이 생기긴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사보고 싶었어요. 약간 니트 재질에 딱 이 느낌이었나? 이게 맞나 싶은데요. 잘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두꺼워서 오메. 이건 너무 두꺼워서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가 있네요. 드라마가 아시죠? 뭐였지? 나랑 밥 먹을래 이거.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나랑 죽을래 이거. 소지섭님이 생각나는 헤어밴드지만 귀를 넘겨볼까요? 아닌가? 옷이 아닌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아니야? 그게 앞이야. 이게 앞이네. 어쩐지 진짜 세안반드 같았어. 이렇게 하면 괜찮은가? 혼난 것 같아. 아, 왜 그래요? 혼난 것 같아. 근데 뒤로 해도 되고 앞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빨리 빼버리고요. 왜 샀지? 잠깐만. 아니에요. 이쁘게 하면 돼. 이건 좀 리본이다. 이런 게 진짜 원피스에 잘 어울리고. 아, 벌써 힘든데? 이건 흰색이어서 평소에도 잘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귀를 넘기면. 알라딘 같기도 하고. 그때 그 느낌이 아니야. 그리고! 난 이게 제일 좋아. 신발. 여기 50%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샀는데, 사실 제가 220이거든요? 근데 20도 큰데, 이게 25였나? 제일 작은 게 25밖에 안 남았대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이거 봐. 그러니까 발레 슈즈 같지 않나요? 재질도 약간 그런 재질이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신고 싶어서 어떻게든 꽉 조여 신으려고. 그냥 또 사버렸어요. 이때 아니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죄송해요. 이건 제가 갈아 신은 신발이었고요. 제가 오늘 신고 왔죠. 짠! 이 슬립온을 샀습니다.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산 이유는, 얘도 50%를 했는데, 이거 봐요. 보이시나요? 이 불꽃이.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희 회사 언니가 계속 귀엽다 귀엽다 해가지고 뭔가 이거 신으면 되게 달리기 빨리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슬립온이 필요했는데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깔창 꼈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뒤에 있는, 아 이건 진짜 제가 흰색 코트를 사고 싶다 했잖아요. 드디어 샀습니다. 사실 이게 가격이 조금 있어서 딴 데 돌아다니다가 살려고 했는데 여기 이 가게만 세 번을 갔어요. 첫 번째 가다 고민하다 말고 두 번째 가서 뭐 했죠? 한 번 더 둘러보고. 근데 계속 원하는 게 없어서 1층, 1층부터, 아 3층부터 5층? 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세 번이나 들렸는데 결국에는 마음에 드는 코트가 없어가지고 결국 샀습니다. 뭔지 아시죠? 처음에 봤을 때 마음에 든 거 있으면 그것만 아른거려가지고 이것보다 좋은 코트를 못 봤어요. 근데 되게 이뻐가지고 샀어요. 아 이거 진짜 마르고 닳도록 입을 거예요. 진짜로. 입으면 러시 오늘 의사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지어예요. 의사 아니에요. 막. 자 이제 원피스들에 얽힌 사연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타를 가서 앞에 설명해드린 옷들을 다 샀는데요. 평소에 제가 바지를 많이 입어서 원피스가 없어요. 집에 치마도 두 개 있나? 정말 특별한 날에 입는 치마가 있는데요.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원피스를 사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원피스 얘기를 많이 했었고 봄이잖아요? 봄하면 하늘하늘한 원피스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려고 했는데 두 타를, 이 원피스 찾으려고 두 타를 진짜 많이 돌아다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도 동대문이니까 옷가게가 많지 않을까 해서 찾다가 옆에 있는 백화점인가요? 현대시티 아울렛? 거기에서 일단 갔어요. 갔는데 이번에는 좀 더 고가의 상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갔는데 너무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가 원피스 자주 입지 않다 보니까 뭔가 너무 뭔가 아까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몇 시간을 돌아다니다가 진짜 포기하면서 저희가 그냥 내려가고 있었나? 주차장 가려고 내려가는 도중에, 내려가는 와중에 딱 발견한 거예요. 그 층을! 딱 제 나이에 맞고 제가 사기에 딱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의 옷들, 그리고 디자인도 되게 너무 다양했고 그 비싼 곳 갔을 때보다 더 마음에 드는 옷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진짜 울 뻔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너무 많이 걷고 지쳐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결국 찾아서. 지금 말이 너무 많네.
결국 찾아서 그런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금 미쳤었어요. 좀 미쳐서 이 다 사야 되는, 이쁘고 다 사야 되는 마음이 좀 강했기 때문에 옷도 다 입어봤는데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래서 일단 이 옷. 이게 이렇게 보면 약간 그렇지만 이게 허리띠예요. 그래서 이걸로 조여서 입으면 되게 귀엽고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잠옷 같기도 하면서 대표님이 이 옷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하늘색을 좋아하니까 몰랐어요. 옷 살 때마다 하늘색 먼저 눈이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대표님이 하늘색 옷 그만 사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쁜 원피스를 하나 샀고요. 그 다음 옷 짠! 이거 완전 파격 아니에요? 루시가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근데 되게 색깔부터가 딱 제 거 아닙니까? 나한테 사라고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거랑 비슷한 디자인의 핑크 색깔 옷이 있었는데 대표님은 핑크색을 고르셨어요. 근데 제가 완전 슈렉 고양이 눈으로 사진 찍어 보냈거든요.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하늘색 이쁘지 않아요? 이러면서. 근데 알겠다고 대신 하늘색 옷 그만 사라고. 그래서 이거 허락해 주셨고요. 이거는 나는 근데 너무 이쁜데 어떻게 언제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 옷이. 딱 지금 날씨에 입기 좋은 옷이어서 빨리 어딜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누구 결혼하실래요? 저 결혼식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빨리 지인분들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 이것도 대표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 저희가 한 곳에 가서 이 세 가지를 샀는데요. 이것도 너무 이건 다른 가게에 있었는데 이것도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입어보고 샀습니다. 이것도 허리 역시 허리끈이 있어서 되게 예뻐요. 제가 이 원피스들을 입고 어딜 가야 할까? 그죠? 이거 입고 뭐 산 탈 수도 없고 게임하러 갈 수도 없고 그쵸? 저거 입고 등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 그쵸.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어디 놀러 가기 좋은데 제가 항상 집에만 있고 연습실에 있고 그래서 요즘 세상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고요. 이 옷들도 자주자주 입으면서 여러분들이 반가워할 수 있게 입고 사진도 많이 찍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컨텐츠 처음 해봤는데 아직은 부족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찍고 더 많이 뭐라 해야죠?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 로시의 처음 쇼핑 하울 영상이었습니다. 안녕! 화이팅! 되게